네. 인천에서 6부 치시는 전우윤님이 방문해서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전날에 이제 용인시대회 송년대회가 끝난 날이라 제가 조금 이제 어깨도 좀 아프고 좀 몸도 뻐근하고 피곤했었어. 원래 안 치려고 했거든요, 이날. 근데 이제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셔가지고 한 게임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치기 전에 회원분들하고 많이 쭉 쳤었는데, 드라이브도 좋고, 뭐, 쇼트 연결도 좋고, 구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서울이셨답니다. 서울에서 이제 탁구 치시다가 이제 인천에 가신 지 1년 좀안 되신 것 같고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부스가 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4대1. 키가 엄청 크세요. 저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훨씬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 치는 분들하고 탁구 치는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 이게 뭐 남녀노소 뭐 고수 하수 뭐 불문하고 처음 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가급적 많이 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장에 놀러 오면 항상 거의 치는 편인데, 아, 지금 몸이 좀 무거워요. 아직 어깨, 어제 전날에 이제 시합을 하도 많이 해서 어깨도 너무 뻐근하고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시합 끝나면은 뭐 다음 날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시합 끝나면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럽니다. 예, 네, 몸이 확실히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저는 또 새로운 분들하고 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또뭘 한번 같이 쳤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찍으면서 이제 같이 그냥 추억 삼아, 기념 삼아 찍기도 하고, 조금 또 출연하는 거가 노출되는 거에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냥 찍지 않고 번외로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인근에 그냥 용인에 근처에 놀러 오셨다가 운동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은 같이 한번 치자고 하셔도 제가 특별한 거 없으면은 같이 항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대1. 자, 7대2. 지금 서브미스 8대2.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1세트 지고 2세트도 8대2면은 요번 세트 지면은 제가 무조건 질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8대3. 많이 뒤지고 있지만 9대3도 위기입니다, 지금. 예. 무조건 이번 세트에 따라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근데 몸에 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서브도 잘안 들어가고. 그냥 집중력하고 약간 요령으로 어떻게든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9대6. 엄청 중요한 점수입니다. 10대6 되냐, 10대6 되면 거의 못 이기고, 9대7 되면 가망이 있는데, 지금 서브미스로도 9대7이 됐기 때문에 흐름도 이제 저한테 올 차례입니다.
아, 아쉽게 범실하면서 네, 9대9. 아, 잘 따라하는데 이거 중요한 순간에 저도 범실하면서 10대9 게임 포인트. 10대10. 지금 상대편 입장에서는 9대6에서 서브 미스한 거랑 10대9에서 마무리 못한 게 지금 너무 아깝습니다. 네, 서브미스 지금 결정적인 게 두 개가 나와서 요번 세트 이겼으면 아마 흐름상 제가 무조건 이번엔 졌을 것 같은데 3세트를 이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습니다. 아, 스윙이 끝까지 안 나가요. 지금 어깨가 아파서 스윙을 더 나가야 되는데 자꾸 끊으니까 공이 자꾸 걸리는 게 맞네요. 서브도 지금 제 맘대로 제가 원하는 회전대로 지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서브는 들어갔는데 제가 원하는 회전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 나이스. 서브미스. 상대분께서도 지금 서브미스가 저도 서브미스하는 지금 둘 다 지금 8대4 네트 맞으면서 네. 행운의 점수로 8대6. 이거 약간 쇼트가 깔렸습니다. 깔려가지고 들었는데도 공이 걸렸어요. 3세트 게임 포인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대1로 이제 4세트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날에 용시대 송년대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걸리는 미스가 좀 많네요. 스윙이 다 안 나가서 수익 연습 좀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대3. 드라이브가 좋으신데 범실할 때 보면 다리가 조금 붙어서 칠 때가 있어요. 드라이브 다리를 살짝 띄시면서 드라이브 하시면 훨씬 공이 날카롭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조금 아까운 범실. 네, 7대6.
그래도 버티는 거 잘 버티시고 드라이브도 좋으시고 근데 좀 백드라이브가 조금 게임 때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1세트부터 보면 백드라이브도 게임 때 조금씩 이제 쓰시면은 좀 더 다채로워질 것 같습니다. 8대8 퍼트볼 같은 경우도 올리다가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올렸을 때 상대가 받았을 때 한두 번 더 치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치다가 범실하면 괜찮은데 한 번에 치여서 미스하는 원터치 미스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점수도 점수고 흐름이 안 와요. 끊겨요. 그래서 초구 때는 집중해서 좀 안정적으로 넘기시는 모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브 미스 조금 아깝네요. 2세트 때, 3세트 때, 좀 5세트 때 결정적일 때 9대9에서도 서브 미스가 조금 컸네요.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서브가 안 들어왔는데 상대분께서도 서브 때문에 지금 게임이 조금 안 풀렸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대1로 제가 승리했는데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